자, 다음은 협의의 소익입니다. 협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대상적격, 원고적격, 협의 소익을 다 합해서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고 불러요. 이때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합니다. 근거조문은 12조 호문으로 보고 있고요. 특히 여기서 말하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뭔지, 여기에 인격적, 사회적 법익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. 즉 명예, 신용 등 명예, 개인적 이익, 사회적 이런 이익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는 거죠. 중요한 건요, 소, 원, 사, 용, 소원 사용 뭐 이렇게 두 문자를 따도 좋고요. 뭐 다른 두 문자를 따도 상관없습니다. 어쨌든 처분 이미 소멸했을 때,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때, 사정 변경에서 불리기 이미 해소되었을 때,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었을 때입니다. 소원 사효, 뭐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있었을 때,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. 사실 소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쟁점이 많은 막 쓰는 게 많이 있는데 사례에 연관되는 것만 써주면 됩니다. 특히 조문을 해석하는 이런 부분 간단하게 써주시고요. 그리고 협의 소익이 없는 경우 네 가지를 먼저 쓰고 소원 사효 먼저 써주고, 그리고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, 여기는 지금 예외가 인정되는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. 자, 예외가 인정되는 것들을 쭉 적어놨는데 특히 이 다섯 번째는 최근 판례네요.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것들은 다 시험에 한 번쯤 나온 겁니다. 사안포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포맷,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.